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가 가프되는 주방 가프제방 아울렛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가프제방 5층에 나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5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거의 20대 가까이 들어왔다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서 특히 많이 들어왔던 게 피자 5분기인데요. 피자 5분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피자에 관련된 주방용품까지도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살짝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자 관련 용품을 찾아서 시작합니다. 지금 제 앞으로 보이는 오븐기들 사이로 피자 오븐기가 보이는데요. 특히 컨베이어 피자 오븐인 여기 지금 보이시죠? 이거 있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다 있는데요. 블루젯 피자 오븐기 모델 번호 S1820 번이 총 1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젯 피자 오븐기 총 13대가 들어왔고요. 모델 번호 아까 확인시켜 드렸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모델 번호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같은 경우에는 뭐 피자를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커피숍, 브런치에서 파시는 커피숍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시는 블루젯 피자 오븐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니까 가격대가 좀 있지만 중고다 보니까 그렇게 받진 않고요. 일단 많은 양이 있으니까 골라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피자 보이라는 딱 봐도 피자 오븐이죠. 조그매요. 조그만 피자 오븐으로 아주 귀엽게 생겼고 바닥은 돌판은 아닙니다. 이거는 피자 보이. 이게 총 두 대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위아래가 아니라 이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방금 보여드렸죠? 이 밖에 다양한 데코브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아이데크 이렇게 오븐기가 또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것도 꽤나 가격대가 있고 그런 오븐이더라고요. 밑에는 돌판입니다. 네, 돌판이 더 맛있고 잘 좋은 오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전기는 380원입니다 이거는 이태리 오븐이에요 참고로. 아, 그럼 여기서 끝났냐?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이제 피자 용품의 소소한 것들을 찾아서 다른 층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5층이고요 아래층인 4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4층입니다 여기는. 있는데 피자 관련 용품이라 그러면 당연히 뭐 오븐이 가장 큰 거지만 관련해서 이렇게 짜잔, 이거 피자판이라 그래야 되나? 이름이 이런 것도 있고 피자 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 잠깐만. 펜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린 이런 펜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뭐 나머지는 제빵용품 등도 있기 때문에 그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사실 피자집을 경영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그런 팬들도 있고 하니까 오셔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은 가프주방 그 2층이라고 하는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뭐 필요한 그릇들이 있다면 여기서 골라보신 것도 좋겠습니다. 가프주방 원래 피자 오븐 및 관련 주방용품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